네. 우리가 오늘 오신 우리 그이 아가씨, 예. 네. 제가 먼저 우리 얼씨님들 그 얼씨 벽, 얼씨 유리, 얼씨 거울, 얼씨 철판, 얼씨 돌. 예, 가지고 오신 동전이나 준비하신 것 등을 붙이면서 우리 아가씨의 오늘 오신 것을 축하도 하지만 또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고 또 소원을 빌면서 동전도 붙이시고 그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네.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먼저 아까 물어봤던 그 생년월일시, 예, 그거를 제가 지금 이제 제가 15년간 속칭 말하는 연구를 하고 또 직접 개발도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화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사주팔자 갑자 사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토정 비결 올해의 토정 비결까지 모두 한 40여 장이 다 됩니다만 저의 그 어떤 기운을 받아서 성실하게 이런저런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데는 평생 운명, 운명의 대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갑자나 사주 팔자 등을 쭉 제가 지금부터서 거기에 맞추어서 쭉 한번 뽑아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의 이 기운을 살려서 상담하겠는데요. 네. 인생의 총운이나 또 우리 지금 손님으로 오신 우리 아가씨의 초년의 성격, 또 중년의 성격, 말년의 성격, 전체적인 자신의 성격이 어떻고 또 거기에 따르는 나의 적성과 또 나의 직업, 또 건강, 또 주택에 대해서는 어떨 건가, 또 연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떨 건가, 섹스 성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, 궁합, 가족과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또는 부부궁, 아직 결혼 안 했죠. 네. 예, 결혼하고 나서의 어떤 부부궁.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극히 나약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8개의 복이 있는 팔복처가 어디 어디에 있는가? 또 나에게 찾아오는 행운은 어느 때가 좋고 나의 또 별자리에서 나는 어떤 것이 좋고 또 나의 천생연분 또 부부사랑 아무튼 종합적인 총체적인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쭉 한번 제가 지금 조금 이따 이제 뽑겠습니다. 네. 뽑아보고 또 상담을 하겠는데요. 마지막에는 올해에 이제 얼마 있으면 설이 되는데 또 입춘 되기 전에 대부분이 이렇게 토정 비결도 좀 사람들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 삼아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런 철학, 역술, 요게 상당히 과학적이고, 과학적인 어떤 게임이다.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. 통계학적인 어떤 이런 걸로 전혀 뭐, 맹신을 해서는 그렇지만, 전혀 또 무시해서도 안 될, 그냥 단순히 재미로만 볼게 아니라, 좋다 그러면 더 좋게 발전시키고, 나쁘다고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시고, 하는 그 올해의 토정 비결까지
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마법진 배열법으로 타로 카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.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. 뭐 예스 노 스프레드도 있고 행성 배열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사랑의 카드 또는 뭐 매직 배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켈틱 크로스 배열법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많습니다만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뭡니까? 지금 아가씨가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마법진 또 얘기를 잠깐 아까 나눠보니까 마법진 배열에 의해서 이 알고리바된 통계를 이용해서 타로 카드로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우선은 우리 아가씨가 지금 묻고 싶은 거 또는 생각하고 싶은 거뭐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보시는데요. 우선 보면은 몇 장을 섞을 것인가? 한 장부터서 섞어야 될 것은 한 장씩을 섞던지 그러니까 횟수로 생각하시면 돼요. 셔플하기 전에 9999번을 섞기도 합니다. 한번 몇 장을 섞을까요? 999번이요. 999장. 제가 그러면 999장을 섞도록 하겠습니다. 셔플합니다.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맨 먼저 현재와 연결된 과거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. 우리 아가씨가 지금 현재와 연결된 과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? 또 뭐를 더 궁금해 하는가? 뭐 이런 사항입니다. 눌러 보겠습니다. 탑이네요. 탑. 현재와 연결된 과거는 탑에 이게 보입니까? 지금 보이시죠? 저 이거 모니터로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이 마법의 스프레드 카드 1번 현재와 연결된 과거는 천둥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 탑에. 그래가지고 이 탑이 막 붕괴하고 있네요. 자, 이거는요. 어떤 좋지 않은 상태. 또 안달하고 있는 아마 우리 아가씨의 현재의 어떤 연결. 또 아니면 현재와 연결된 과거, 또 어떤 상처, 또는 어떤 실패, 아무튼 급한 사건 뭐 이런 것들, 좋지 않은 상태, 또 고열을 냈던 그 아팠던 어떤 그런 점들,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. 좋습니다. 자, 다음은요. 현재 그 대립물이라고 그러죠. 현재 갈등하고 있는 사항은 뭔가? 갈등하고 있는 게 연인으로 나와지고 있네요. 연인과의 관계는 괜찮은데요. 연애나 또는 불장난. 또는 바람기 있는 태도에 대해서 강요를 당하는 것 정도, 그죠? 뭐 그런 점은 조금 그렇고요. 유혹이나 또는 서로 노는 것, 레저 뭐 이런 것 정도에는 아직까지는 더 알아가고 있는 건지 괜찮습니다.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타로 카드를 눌러보겠습니다. 교황입니다.
이 교황은요,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종교를 지배하는 교황의 타로 카드입니다. 이거는 상당히 관용적이고요. 또 선량한 그런 마음들이고요. 잠깐만요, 죄송합니다. 원장님. 아, 예, 잠깐만요. 나 이거 지금 상담을 좀 하느라고요. 예, 그래서 관용과 배려, 또 어떤 발전, 아무튼 좋은 행동으로서 사회 공동체적인 공동으로 해가는 어떤 그런 좋은 의미에 가까운 미래가 보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방금 전에 우리 아가씨가 생각한 또는 그 해결책은 뭘까 하는 그런 것들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예, 태양입니다. 이거는 지금 태양의 은혜를 받고 자랐던 아이의 내용인데요. 우리 아가씨가 지금 제안된 해결책이 아주 좋습니다. 운수도 있고요. 또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런 것, 특히 이제 좋은 연애, 경에 따라서는 좋은 출산 또는 행복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들어맞는, 혹시나 무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번영적이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, 그러니까 태양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현재 상태, 현재 마음에 대해서 제가 타로 카드를 눌러보겠습니다. 운명의 수레 바퀴입니다. 이 운명의 수레 바퀴는요, 그 운수라든가 또는 행불행이 교대로 둘러싸여 있는 일종의 이 고리입니다. 고리. 지금 저희 아하라 센터에 저기도 걸려 있습니다만은 60갑자. 저 이게 이제 쭉 둥글둥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. 그 돌아가는 그 일종의 이 원형으로 된 이런 수레바퀴, 이거는요 전진을 의미합니다. 또 발전을 의미합니다. 거기에는 좋은 미래, 그리고 또 혹시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과거의 사건이라든가 과거에 좋지 않았던 또는 돌연히 날아들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미래에 연결되는 게이 운명적인 수레바퀴, 이걸로 인해서 많이 그게 사라지고 그런 어려웠던 점들이 많이 사라지고 아주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현재 환경 또는 그 영향에 대해서 타로 카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? 오, 여제입니다. 여제. 왕관을 쓰고 있는 여제인데요. 이거는 본인의 현재 환경이나 그 영향을 말합니다. 혹시나 연인이 계시다면 그분이 굉장히 풍부한 것, 또 아름다운 것, 또 예술적인 것, 좋은 심상, 이런 것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여왕같이 모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네요. 그래서 운수나 또는 안정적인 어떤 마음이나 또는 풍요로운 어떤 씀씀이 뭐 이런 것들, 또는 마음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, 또는 뭐 예술적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고요. 지금 혹시 돈이 있으시다면 어떤 토지를 좀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운이 현재의 환경이나 영향으로서 왕관을 쓰고 있는 여제로 나오고 있네요. 자, 이번에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눌러보겠습니다. 심판입니다. 요 심판은요, 결과인데 이게 뭐냐? 이게 지금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그런 최후의 심판입니다. 요 그림은요, 제가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이것들도 드물게 나오는 이 타로 카드인데요. 이거는
죽었던, 그러니까 뭐 나쁘게 이렇게 판결을 받고 나쁘게 뭐 죽었던 사람까지도 다시 부활하는 최후의 심판으로 아주 좋습니다. 잠에서 깨고 다시금 인정을 받고 재기할 수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다가 멈췄던 것들도 이 일도 완수할 수 있고 좋은 판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. 아마 여기에는 좀 한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발상이라고 그러죠.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이렇게 했던 이 카드의 이런 마법의 스프레드 카드로서 타로 카드를 해봤는데요. 이와 같은 카드의 모양이나 또는 제가 해석하는 이 결과는요, 기본적인 라이드웨이트 덱의 그 어떤 의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로서 이것도 일종의 통계적인 그 많은 것들 속에서 999번을 눌러서 이게 알고리화가 되어지면서 우리 아가씨가 생각했던 것들, 또 현재의 상태, 또 앞으로의 일,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운이나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들, 느끼고 있는 뭐 감성들,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15년간 이 굴속 같은 지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던 그 육식갑자, 또 사주, 팔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운명철학에 대해서 평생 운명, 또 인생의 총운, 초년, 중년, 노년의 성격이나 또는 그 방향,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아가씨의 성격, 또 지금의 우리 아가씨의 어떤 적성, 또 직업관, 또 직업이 어떻게 될 거다, 또 건강운에 대해서는 어떻다,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바라고 있는 바로 이 주택, 이런 것은 어떤 건가, 또 연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가, 부부가의 또는 애인과의 관계는 또 섹스적인 관계는 어떤가, 결혼을 하신다면 부부궁이 어떻고 금전운이 어떻고 인생에 있어서의 행운과는 또 어떤가, 또 주위에 8개의 그 복을 가져다주는 팔복처라고 하는 8개의 그 관계는 어떤가, 또 나의 별자리는 어떤가, 또 나의 천생연분이나 앞으로 내가 부부사랑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사항들은 뭔가, 이런 것들을 조금 있다가는 또 함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법진 배열 타로카드에 대한 상담을 해보았습니다.